아, 오늘 차량은 K5. K5. K5 LPG 차량이고요. 어, 몇 년식이라고 했죠, 사장님? 2011년식. 11년식. 키로수가 이제 23만 뛴 차량이고요. 요 차량에 탄 흡기 D타입 하나, 드라이빙 버전 D타입 하나 하고요. 탄 엔드머플러 마우라 하나. 그리고 냉각수 첨가제는 주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 분들이 냉각수 첨가제가 안에 녹물이 생길 정도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빼보니까 엔진오일 가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냉각수 첨가제를 냉각수를 갈고 우리 거를 이제 주입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70km 있어요. 엑셀 뛰세요 지금. 속도 완전, 예.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요? 딱 다른 그냥 한번 느끼는 대로 타보세요.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해도 느껴요. 기존에 그 날개가 달려있는 무동력 터보 제품들도 다 효과는 있는데요. 저희가 유속증강기 탄이라는 걸 개발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이 모양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 거고. 그 자동차 그 연구를 하는,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는 손님도 오셔서 우리 유속증강기 R타입 모양 생긴 거 이렇게 보고 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에는 총열 모양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 그 사이즈별로 다 찍어낸 거예요. 저거 찍어낸 게 아니라 일일이 컴퓨터를 하나하나 파는 거예요. 지금 한번 속도 내려고 내보면 출력도 장난 아닐 거예요. 카메라 없으니까 살짝 밟으셔도 되고 가속 받는 게 틀려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가서 냉각수 교환하시고 저희 거 첨가하고 교환딱 해보시면 또 틀립니다.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유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엑셀 뜨셔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거 이걸 많이 이용하라고요. 좀 잘 먹었어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초반 가속이 네네. 나가는 게 네. 다르네요. 다르죠. 초반이 다르네요. 네. 붕 뜬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LPG가 좀 그런 게 있죠. 그거를 내가 잡아줘. 네. 사실은 지금 굳이 세팅값 해봐야 이건 지금 몇 프로 안 돼요. 한 45%?
그 정도 세팅값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100% 120%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해도 80에서 100% 정도는 하셔야 이 느끼는 체감이 지금 사장님이 오늘 느끼는 것보다 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다 라파도 달할 수 있고 중통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차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가셔서 냉각수 갈고 네. 우리 거 그 고스트 냉각수 첨가하고 채운 다음에 또 타보세요. 네. 그러면 연비도 한번 체크하면서 타보면 사장님 분명히 저희한테 전화 줄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전화 줄 거예요. 네. 한번 타보세요. 재밌어져요. 진동소음 같은 것도 좋아지고 기아 변속 타이밍도 저 RPM에서 다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토차량이라 상태 좋은 것들도 기아 변속될 때 나 기아 변속한다 하면서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더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안 쓰고 딱 밟아보면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신기합니다. 저희도 개발했지만 저희는 사실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품 개발해서 이제 테스트를 우리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소리 질렀어요. 이제 끝났다. 이게 끝났다. 진짜로.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고객님도 우연치 않게 우리 걸 보게 된 것처럼 찾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가 원래 그런가 보다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망가지면 카센터 가서 그냥 고치면 되지. 다 이 개념인데 연비가 됐든 매연이 됐든 출력이 됐든 하나라도 고민을 한 사람이 찾아보다 보면 우리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아는 거지 사실은 특히 여성 운전자는 그냥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밌어요. 여기서 돌리면 차 없으면 한번 설자 한번 밟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치? 여기 안전하네. 남자의 친구는 좀 순한 것 같은데. 아니 집에서는 아니 집에서는 아니 애들 다 그렇죠. 한번 타보세요. 잘 나가는 게 달라요. 나가는 게 달라요. 저기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달라요. 좋아져요. 치는 게 달라. 치는 게. 엑셀 띄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속도 계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밉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밟아놓은 다음에 이 탄력 주행으로만 다니는 게 연비에 더 도움이 돼요. 그다음 뭐 앞차 차간거리 좀 멀어지는 것 같다면 또 살짝 밟고. 이제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 주행 한번 밟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 들어가면 저속 주행에서도 또 항속 거리가 늘어지고 더 부드러워져요. 예. 타면서 계속 좋아집니다. 냉각수 첨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냉각수 첨가제 넣고 한 3주 정도 운전하시다가 고스트 워싱 넣으면 또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냥 한번 다 느껴보세요. 저는 정말 별로 안 한 거잖아요. 예, 네,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죠. 안 한 건데 느낀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제가. 저는 느껴요. 예, 네, 맞아요. 이게 길구나.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신호 멀리 보고 지금 떼고 잘 가시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 잡으시면 돼요. 이거 이용하면 사장님 원하는 연비 뽑고도 남아요. 저는 전화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10% 전후밖에 얘기 안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그렇게 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저 대기업의 타겟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또 잘 해보시고요. 연락주세요. 가까우시니까 언제든지 이제 사용하는 거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